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4주기를 맞는 김해 봉하마을에는 온종일 추모 인파가 몰렸습니다. 여야 정치권 주요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봉하마을은 오늘 온종일 노란 물결이 넘쳤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서 추모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후 2시에 열린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와 아들 권오 씨 등 유족과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와 문재인 의원 등 참여정부 시절 인사들이 참여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또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추도식은 배우 명계남 씨의 사회로 오프닝 공연과 추모 영상을 상영하고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고영구 변호사가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돌아가시던 바로 그날, 그 시각으로부터 저희들은 당신을 지키지 못한 원죄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치러진 추도식이 끝난 뒤 추모객들은 묘역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그분의 가심도 안타까웠고 그분의 뜻을 또 기리고 싶고 그분을 추모하고 싶은 마음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추도식에 3천여 명의 추모객들이 찾았고 오늘 하루 만여 명의 시민들이 봉하마을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도식이 열린 김해 봉하마을에는 하루 종일 추모객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KNN 김동원입니다.